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밌게 배우고 멋지게 수익 보자. 런앤런 황주명 오현진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항상 시청자님들과 인사하지만 또 OTN님도 일주일 만에 한번 뵈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네, 그러게요. 뭐 시간 빨리 간다는 소리는 이제 그만하도록 하고. 할 생각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사실은 네. 몇 주 동안 저희가 시장 하락을 경계하자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엄청 했었죠, 사실. 네, 엄청 했고 이제 지난주에도 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희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아, 진짜 말은 이렇게 하지만 머리로는 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우리가 틀렸으면 좋겠다. 그렇죠. 저희가 틀리고 올라가야죠. 있죠. 어쨌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시장이 계속 흔들리고 이번 주도 특히 좀 질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맞습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았었는데 특히 이제 뭐 한 주 동안의 시장 분위기를 통해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 오 팀장님이 바라보셨던 이번 주 시장 어떠셨나요? 사실 이번 주 시장은 인플레이션으로 시작해서 인플레이션으로 끝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으로.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뭔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 네. 인플레이션은 이제 물가 상승이죠. 말 그대로. 요즘에 요즘에는 조금 안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한두 달 전에 대파 값이 이제 급등하고. 오, 가정적이신데요? 대파 값도 하시고? 아, 잘 모르세요? 저는 직접 구매를 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대파값이 이제 한 단에 8,000원 가고 뭐 계란값도 한 판에 이제 8,000원 가고 막 이렇게 급등한 적이 있었어요. 아, 계란값 8,000원이 엄청 세네요. 엄청 세죠. 5,000원대였던 것 같은데. 계란 안 드시는 분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계란은 거의 다 먹죠. 네, 집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필수적인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굉장히 크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물가 인상이라는 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원인은 참 여러 가지인데 그러니까 최근에 나타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쓰는 사람도 많고 돈을 버는 사람도 많고 시중에 돈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돈의 유통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렇죠. 네, 나한테 왔다가 시장에 갔다가 누구한테도 갔다가 또 나한테 왔다가 이렇게 돈이 도는 속도가 빨라지면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상품 가격이 올라가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봐도 인플레이션이 올 때 주식시장이 좋았던 적은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긴축 정책 우려감이 붙었는데 그 긴축 정책 우려감 중에 핵심은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였다. 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따라오는 게 결국 금리 인상. 아, 그래서 지금 은행주도 잘 가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금리 인상. 그렇죠. 네, 7을 떱니다, 아주. 거의 최악의 악재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었고 시장에 부담을 줬죠. 그러면 이번 주에 증시가 조정받았으니까 뭐 리스크는 끝났냐? 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한 번 오기도 잘 안 오지만 한 번 왔을 때 쉽게 꺼지는 것도 또 아니에요. 지표상으로는 글로벌 경제지표, 국내 경제지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리스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도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악재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전에도 한번 드렸는데 그러니까 매수하실 때 네. 그 정해진 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분할로 사고 싶으시면 분할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세 분할로 산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5분할로 사셔도 상관없어요. 한 번에 매수하셔도 상관없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시작된 것은 네, 팩트예요. 다음 주에도 변동성 엄청 클 거라고 저는 봐요. 급락했다가 밑꼬리도 달았다가 또 급등했다가 이제 인플레 우려 해소됐나? 하면 또 급락하고 그렇죠. 이런 장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분할 매매를 꼭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매수하실 때도 분할로 하시고 매도하실 때도 이제 분할로 하시고 헷갈릴 때는 네, 분할 매매가 제가 볼 때는 답이에요. 한 번에 매수하라고 누구도 등 떠밀지 않으니까 네, 분할 매매로 리스크를 최대한 분산시키면서 대응하자.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표님께서는 그럼 이제 한 주 동안 어떻게 좀 분위기 보셨나요? 네, 저도 거의 말이 비슷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네, 인플레이션일 것 같은데 저 딱 여기다 물가 상승 우려감 이렇게 딱 준비해 갖고 왔거든요, 사실은. 머릿속으로. 이게 저 쉬운 표현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인플레이션 중에 이제 샬플리가 있고 그레듀얼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죠? 그러니까 급격하게와 점진적으로라는 건데 저 기사에서 영어 중에 그 단어만 찾아요. 샤플리가 나왔냐, 그레듀얼리가 나왔냐. 점진적인 물가 상승은 오히려 주가 상승에 부양이 될 수 있어요. 천천히 하는 거 있죠. 경기가 확실히 좋아진다는 또 신호가 네,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너무 샤플리예요. 그러니까 급속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우려감으로 잡히는 겁니다.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걸 원료로 쓰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타격을 받게 되고요. 그렇죠. 그게 결국은 악순환 고리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참 야속하게도 외국인들은 그렇게 고점을 잘하는지 네.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 때리면서 팔면서 왔거든요. 네네.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 좀 기분 나쁜 포지션 또 나왔어요. 풋옵션? 아, 오늘은 아니죠. 목요일자죠. 네. 목요일자에 풋옵션. 외국인 대량 순매수가 나오면서 좀 포지션 자체가 좀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근데 요즘 개인 투자자들 용어 정말 잘 만들더라고요. 용어요? 네. 뭐 무슨 용어도 삼성전자가 10만 원이면 10만 전자. 그러니까요. 9만 원이면 9만 전자. 8만 전자 뭐. 지금 이제 7만 전자라고. 예. 예. 그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드시는지. 그러게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우픈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 10만 전자를 바랬는데 오히려 7만 전자로 내려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공매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 공매도가 좀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항상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분할 매매로 좋은 종목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공매단 살짝 피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번 주 시장 보면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